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정말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요. 바닥에 짙게 깔려있던 무거운 종목들도 튈 정도로 우리 시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2220선 굳건히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남은 시장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수요일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합니다.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고 시장 리딩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께서요, 이 한 시간으로 너무 아쉬워서 이제 방송이 끝난 뒤에 10시부터 온라인에서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위원님께서 10시부터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도움 말씀까지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수급이 이탈이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는 장인데요. 위원님,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는 종목만 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 장을 보면 정말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시세가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죠.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뭔 재료가 나오면 그냥 상한가 또는 뭐 20% 이렇게 폭등 장세를 시연하다 보니까 방향을 잘 잡아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도지은 앵커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도 바닥에서 벌떡 일으킬 만큼 강한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장 맞고요. 그만큼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면에를 또 찬찬히 살펴보시면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패러다임의 변화 굉장히 그 세계 경제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생태계가 변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 3주 전부터 드려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국면으로 클로징 멘트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저에 있는 에너지가 패권이 변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굉장히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와 에너지 두 가지 축이 시장에 지금 핵심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최근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에너지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 축 중에서 하나의 축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몇 주가 위원님께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소가 갑자기 이렇게 대두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대두된 거는 아니죠. 제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은 시장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기능을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고 경제 재건을 위해서 각 정부는 아젠다를 어떤 산업을 키워서 고용과 그다음에 산업을 재개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3주 전에 유럽에서 경제부흥 기금이라는 거를 합의하기로 하고 7,500억 유로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녹색 그린 에너지 패권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수소 섹터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아마 제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죠. 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재정 집행을 통해서 키운다고 하니 한중일 정도에 머물렀던 수소 생태계가 이제 확장성을 갖게 돼서 이거는 가볍게 볼 테마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3주째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이번 주에 종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도대체 정책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소산업이라는 게 사실 좀 내용을 하부로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오늘 최종 파이널로 가급적 좀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종목 선택이나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이제 큰 판은 몇 번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제 재건할 건가? 두 축으로 짜여져 있죠. 디지털 뉴딜 부분과 그린 뉴딜.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죠. 데이터, 인터넷, 뭐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이제 SOC 산업을 일으키면은 건축, 도로, 건설, 항만 이런 쪽으로 경제 재건을 했는데 이제 4차 산업과 5G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쪽으로 자금을 집행해서는 고용 창출과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동력을 갖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린 뉴딜 속도 이제 그 안을 내려다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탄소를 좀 줄이는 방향 뭐 이렇게 나왔는데 유럽이 치고 나가면서 이제 저탄소가 가속화되는데 거의 뭐 탄소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겠다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 산업의 중심이 이제 탄소 제로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이 갔나를 보면 이게 이제 테마로 끝나지 않을 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 산업에 예산을 넣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금액이죠. 대충 이제 전기차, 수소차의 그린 모빌러티가 5.6조에서 13조, 15조로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점점 캐파를 늘려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돈이 들어가면 뭔가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판 뉴딜의 이제 큰 안은 이렇게 짜고 간다는 거죠. 디지털 뉴딜 섹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 DNA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이쪽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가서 데이터 3법도 다 허용을 하고, 굉장히 후속 작업이 활발하죠. 그 다음에 교육도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갖고 한때 이제 온라인 교육 업체가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택 강화하겠다는 거고, SOC의 디지털화라는 거는 이제 학교나 공공기관을 디지털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린 뉴딜 섹터에서는 도시공간의 생활 인프라 요거를 녹색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역시 이제 저탄소, 그 다음에 분산형 에너지 확산 결국 에너지 체제를 지금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제 분산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전력 발생업자가 스스로 전력 시장을 좀 개편해서 전력을 신재생으로 발생을 하면 아마 사고 파는 시장도 거래를 시키지 않겠나 이런 발전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녹색 산업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이제 짜놓고 예산이 녹색 그린 뉴딜의 73조 디지털의 58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실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입되는 돈이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에 따라서 이게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돈이 들어간 쪽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면은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고 그 밸류체인 단에 어떤 기업한테는 제로에서 출발해서 글로벌리로 확장성을 갖게 되니까 제2의 삼성전자나 제2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그걸 적극 후원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녹색 그린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로서 나온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루하시겠지만 투자하시면서 이런 것 나오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행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500개, 40년까지 1000개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나 녹색 그린 쪽에서. 그래서 수소 관련의 매출이 30% 또는 R&D 투자가 20%. 실질적으로 지금 수소 산업이 시작되는 마당인데 수소 산업의 매출이 30% 나올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을 500개나 1000개까지 키우겠다고 하니까 이 안에 굉장한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규제나 혁신, 수요 창출 이런 거를 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금융,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왜 그러냐면 이 신재생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현 거주민하고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거점별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나 특구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후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해외 그린 수소를 도입하거나 해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서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수소 산업을 수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이제 엊그제 7월 17일 날 확정 발표를 했지요.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이거에 힘입은 게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입지 이런 거를 다 구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EC라는 게 있는데 REC는 뭐냐면은 리뉴어블 에너지 아마 서티피케이트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사용한 거를 점수를 줘서 그걸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프리미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를 의무를 못 지킨 기업은 페널티를 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REC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중치를 차등화해서 좀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소의 주변 지역의 지원 제도를 요 REC 제도로 보상 체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 모델을 마련한다. 그러면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고기가 도망간다. 이래가지고 어장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지역 거점을 타당성을 분석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맨 아래쪽이 이제 중요한데 엊그제 이제 타협을 받죠. 전북 서남권의 2.4기가와트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이제 민관 협의를 했습니다. MOU가 체결이 된 거죠. 현재까지 국내의 해상풍력단지는 아마 1.5기가와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기가와트가 현재까지 있는 우리나라의 풍력단지의 규모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전국 서남권의 2.4기가, 신안의 8.2기가, 울산 동남권에는 이제 수심이 깊어서 이거는 이제 부양식으로 만드는데 6기가. 그러면 대충 합하면은 한 14기가 뭐 이 정도 되니까 10년 동안 지금까지 있는 거에 한 10배 규모를 해상풍력단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이 디테일한 내용까지 준비를 많이 해서 굉장히 실행력을 갖고 갈 계획이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중간에 정권이 교체된다 해서 중단하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또 에너지 체계 전체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아마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잘 잡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아직까지도 수소라는 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수소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생산하는 방식은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석유 화학 단지에서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 나프타 분해하는 과정 이쪽에서 부생 수소가 나옵니다. 크래킹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죠. 지금은 이거 추출해서 추출한 수소만 가지고도 산업용 수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암모니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산업용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로 이제 커버가 되지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 CNG, CNG나 PNG 여기서 추출을 합니다, 수소를. 요거를 개질 수소라고 하죠.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 이제 수존의 수소인데 수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물이 H2O가 분자식인데 결국 이걸 나누면 요게 수소와 산소니까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수존의 수소라고 하는 거는 물 분해를 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수소차와 거꾸로 가는 건데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를 넣어서 결합을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수소차고 이걸 거꾸로 돌려서 물을 다시 거꾸로 분해해서 수소로 돌리는 게 수존의 수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짝이다.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의 스택이나 수존의 분호의 수존의 수소를 생산하는 스택이나 거꾸로 돌리면 똑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 완전 수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소의 밸류체인입니다. 요거를 이제 생산한 수소를 필요한 데까지 운송을 해야겠죠. 요게 이제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이프로 할 수도 있고 트럭으로 실어 나누는 거죠. 튜브 트레일러가 실어 나를 수도 있고 요거를 액화시켜서 탱크로리로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향도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소비단에서 수송용으로 쓸 수도 있고 가정 건물용은 요게 이제 가정 건물의 스택입니다. 발전기.
이제 가정이나 건물에 이런 수소 스택을 갖다 놓으면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전용으로 쓸 수도 있고 가스 터빈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태계 하나하나가 새로운 산업이 나올 밸류체인 단이고 이 안에서 정부 한 대로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수소 산업을 이제 수소를 추출을 해서 산지까지 배달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드린 건데 그림이 좀 작아서 생산 지역에서 충전소 이게 이제 사용처까지 어떻게 이전할 거냐 결국은 파이프라인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 온 수소를 압축기에 압축을 해서 고압용기에 넣어놨다가 디스펜서라는 게 이제 충전소죠. 충전소에 수소 충전을 한 다음에 자동차에 충전시켜주는 이런 방식이 있겠고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면 이렇게 튜브 트레일러가 이송을 해서 마찬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용기에 담은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 디스펜서. 결국은 수소 밸류체인을 잘 살펴보면은 이 디스펜서가 상당한 헤게모니를 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그 수소 생산하는데도 결국은 여기다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전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의 시대에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 스테이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아주 골목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자동차가 빠르게 확산했는데 그때 돈 번 거는 자동차 회사보다 주유소가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소 밸류체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런 게 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분산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송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를 가지고 연료를 저장해서 충전소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쓴다. 이러한 방식도 있겠다라는 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대로 아마 그때그때 산업이라는 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주도적인 기술 표준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도적인 기술 표준에 따라서 이런 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총 요약된 게 있습니다. 요거를 마무리를 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한 게 기관별로 섹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현재 이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막 움직이는 섹터가 어느 섹터에 속해 있고 앞으로 이쪽 섹터가 성장성이 어떻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그림과 꿈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고 그게 곧 투자의 성패로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기간에 걸친 트렌드 산업은 항상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도입부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합니다. 그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도입부의 강한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입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단계. 이게 이제 굉장히 길고 오래 가지요. 실질적으로 2단계가 굉장히 길고 오래 갑니다. 길고 오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산업단지가 충전소도 생길 거고, 수소차도 생산이 될 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송 트레일러나 연료 탱크나 여러 가지 부속품들, 분리판, 스택, 연료 스택 이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부품 단뜨의 밸류체인은 또 어떤 기업이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텐데 그런 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일단 정부의 로드맵은 차, 지금 현재 차는 1800대가 있습니다. 18년 기준으로. 요거를 22년까지 8만 대인데 지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25년까지 20만 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뭐 40년에는 뭐 620만 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더 된다고 보고 40년은 워낙 먼 얘기니까 우리는 주로 22년까지만 보고 한번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버스 이렇게 나누는데 버스가 현재 두 대인데 이걸 2000대로 간다. 결국 수소차는 아마 좀 트럭이나 버스 쪽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연료 효율상 그게 더 효용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택시도 한다는 얘기고 트럭. 그래서 이제 아직 국내에는 트럭이 없는데 니콜라가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폭등을 한 거죠. 국내의 한화는 한화솔루션이 그 지분법 평가액과 태양광 이익으로 요새 폭등을 하는 중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0톤 트럭을 22년까지 우리도 만들겠다. 아 그리고 국산 100% 국산화 부품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 이제 충전소 계획인데 현재 14개가 있는데 18년에 지금 현재로 이게 35개까지 늘어났을 거예요. 35개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에 한 20개 정도를 충전소를 완납한 게 효성중공업이 했죠. 최근에 효성중공업 보면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을 텐데 다 이런 스토리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느냐. 2022년에 310개고 아마 2025년까지 한 600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밸류체인 단위고 앞으로의 미래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부분인데 이게 이제 스택입니다. 스택. 그래서 에너지 부분도 연료전지로 해서 스택으로 가정이나 건물도 아마 지금은 이제 ESS 저장장치 그다음에 뭐 그 부속품으로 무정전 전압장치 이런 걸로 하지만 앞으로 스택을 집어넣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이렇게 내수용으로 갖고 있고 지금 현재의 기술단에서는 갖고 있는 메가와트가 가정건물로 7메가와트 뭐 이 정도 돼 있는데 이걸 50메가와트까지 확장을 하고 기술 규모도 훨씬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리고 생산 방식도 지금 수전의 활용으로 간다. 우리나라도 수전으로 간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22년에 휘발유가의 50%로 수소 연료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정부의 플랜이고요. 이 플랜대로 된다면 수소 연료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주변에 찾아보기도 어렵고 생태계도 없고 그래서 와닿지 않지만 앞으로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이 안에 투자 생태계에 많은 것이 녹아있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면은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장 정리로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까지 참고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대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한 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셔서 제가 10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경제TV 더하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잠시 뒤에 10시부터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오늘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장을 이끌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의 시간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 번에 쫙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오늘 업종과 종목도 관련된 걸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은 하나는 준비를 했고요. 네. 또한 종목은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환율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가 95대까지 내려왔어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것은 이게 투자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달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세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거나 네. 미국의 무역이나 재정이 건강할 때 달러는 강세가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재정이나 무역이 안 좋지요. 그쵸. 그 간밤에 또 다음에 뉴욕 증시도 혼조세였더라고요. 경제도 미국이 그동안엔 나홀로 초강을 누렸는데 요거 좀 불안하지요.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달러는 좀 약세로 갈 확률이 많다. 그런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 하면 최근에 중국 시장이 급등해서 바라봤듯이 이제 자산의 이제 선택이라는 게 1순위는 가장 강한 미국이 건강하면 미국으로 나갑니다. 지난 10년이 그랬고요. 그런데 미국이 살짝 완전체에서 좀 멀어지면 그때는 자산은 좀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쵸. 그 대안은 이머징일 확률이 많습니다. 오.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드는 건 유럽에서 경제부흥기금을 합의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저찌됐든지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이머징 쪽에 좋은 얘기고, 우리 시장은 그동안 올해 내내 외국인이 엄청 팔았지요. 그쵸.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은 다시 들어온다면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뭘 살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최근에 제가 살짝 본 기사가 있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위원님? 네. 당연히 삼성전자를 살 거고요. 네. 거래소에 대형주를 살 거예요. 삼성전자만 사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거래소에 대형주라 하면은 지금 거래소에 대형주는 굉장히 싸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은행주도 싸고, 최근에 뭐 경기 회복이 그렇게 잘안 나타나는데도 화학주도 오르고, 포스코는 적자 났다는데도 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갭매우기가 진행될 확률이 많습니다. 아, 시장의 갭을 메우려고. 코스닥 대비해서 거래소가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에 이제 좀싼 금융주, 그다음에 중간재들 이런 쪽이 이제 오를 확률이 많아서 오늘 이제 베스트 공략주에는 금융주를 하나 갖고 왔고, 네. 특정 섹터는 풍력주를 갖고 왔고. 그렇게 오늘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업종 풍력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공개 방송 때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태웅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태웅이요? 네, 태웅이라는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종목의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오. 태용을
한번 장기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게 다 나갈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태웅은 아 조선주 호황을 누리면서 2000년 중반에 13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대단한 영광을 누렸었고요. 이때 재무 추이를 한번 보면은 매출단이 조선업 호황과 더불어서 쭉 올라서 매출 피크가 2008년에 6천억 매출에 이익이 1000억까지 나서 영업이익률이 16%까지 올라왔던 굉장히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선업이 불황을 맞고 또 풍력발전도 REC 제도가 좀 변경이 되면서 뚝 끊어졌는데 2013년도에 태웅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는데 태웅은 그 어떤 기업이냐면은 그 단조회사라고 배도 굉장히 길이가 길죠. 선박 하나 하면 이게 100m가 넘습니다. 네. 그럼 그 배의 관 이런 걸 이음새를 읽는데 이걸 용접으로 안 하고 일관으로 가는 관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하니까 그 기술력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풍력타워는 바닥 지지대에서 그 풍력 엔진 터빈 올라가는 길이까지 수직 철탑이 올라가는데 이게 한 70m에서 150m를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 용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탑으로 올라갑니다. 줌을 하나로. 네. 그 나름대로 상당히 경쟁력이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못하는 기업인데 태웅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후판을 포항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 사다가 철탑을 올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일관 체제를 갖자 그래서 2013년에 4천억을 들여서 요 제철소 고로제철소가 아니라 이제 그 철강 전기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업황이 꺾이니까 당초에는 이거 70만 톤 규모로 해서 20만 톤은 일부 판매를 하고 50만 톤은 내부로 쓸 예정이었는데 뭐 판매는 고사하고 자체 가동률도 30%대밖에 안 나와서 계속 그 금융 비용이 나가니까 적자가 났었죠. 이랬던 기업이 최근에 이제 기업을 살펴봐도 지금도 적자입니다. 지금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이 주가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 올해 1사분기도 900억 매출에 23억 적자인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풍력타워를 후원한다고 하니 이제 그러면 주문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매출이 상당히 나올 거고 손익분기점이 분기당 한 1000억 정도만 넘으면 그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이자가 남으니까 이런 기업을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선 턴어라운드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은 턴어라운드 기업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단체방에서는 7,000원대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7,000원대에서요? 네, 7,000원대에서 이거는 턴어라운드가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3일 동안 뭐 지금 시세를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기업을 바라볼 때 이렇게 흐름을 보고 기업 내용을 보면은 미래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이건 그런 흐름에서 좀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급등세가 끝나서 눌림목 나와서 10,000원 수준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태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풍력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원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웅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좀 함께 챙겨가 주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에요. 이제 유튜브에서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특히나 이제 땡땡 제약이라고만 붙으면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풍 제약을 사셨다는 분이 계세요. 단일가가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셨는데 혹시 위원님 계속해서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는 제약주들 중에 신풍 제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섹터로 지금 신약 관련이 막 그 폭발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가 워낙 지금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제가 나오면 이 기업은 그야말로 뭐 대박을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한꺼번에 쏠리는 건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가능성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가능성인데 시장은 열광을 하는 거죠. 유동성은 많고 이제 뭐 상당히 지금 발전된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눈만 뜨면 상한가인데 점상이 아니라 길이를 쭉쭉 뽑으면서 가니까 무서워요, 좀. 이게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쉬운데 장중에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오늘도 이 신풍제약도 3분봉으로 보면은 9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23,000원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니까 하루에 장중 변동폭이 30-4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성공해서 치료제를 만들지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지금 시장은 이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덧 그 5조 3천억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반납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반납하겠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적당히 이익 실현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부리다가는 설거지를 호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조금 보고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 중에 하나였던 신풍제약에 대해서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가 더 궁금합니다. 아까 살짝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네. 증권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말씀드린 근거는 이제 거래소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기본적으로 금융주를 살 확률이 많은데 증권주는 상당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 미래에셋 대우의 모멘텀은 해외 주식이죠. 네. 지금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투자한 비중이 국내 주식의 한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해외 주식을 갖고 있고요. 해외 주식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래에셋 대우증권입니다. 해외 주식을 소개하는 거는 브로커 비용을 많이 받습니다. 0.5%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거의 뭐 수수료 무료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도 크게 증권주의 모멘텀이 못 됐는데 해외 주식은 다르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기대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는 괜찮다. 또 하나의 이제 미래에셋 대우를 갖고 온 거는 국내 증권사가 좀 최근에 아픈 손가락이 있죠. 사모펀드 연관해서 이슈가 이제 많았죠. 송사가 좀 많이 걸려 있는데 네. 미래에셋 대우는 그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총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여러모로 봤을 때 미래에셋 대우 증권은 거래소 시장이 간다면 여기서 뭐 한 단계 더 점프해서 만 원 이상대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미래에셋 대우를 갖고 왔고요. 손절가 한 6천 원 잡고 가면은 아마 위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증권주 중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또 최근 이제 증권주들과 엮인 이슈에서 그나마 미래에셋 대우가 좀 자유로운 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 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럼 이거는 중장기로 보는 게 맞겠죠?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될 거예요. 지금 공략을 한다면 네. 한 중장기 이상으로 정도? 뭐 어차피 연말까지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 말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설정을
해설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미래에셋 대우였다면요.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조금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주셨던 게 현대차인데 최근에 이 완성차도 주가들이 잘 갔단 말이에요. 기아차, 현대차 그렇죠. 할 거 없이. 네. 네, 현대차 어떻게 AS 받아볼까요?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현대차를 갖고 온 근거도 똑같았죠. 그렇죠. 아마 거래소 쪽으로 옮긴다면 우선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빨리 움직일 겁니다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현대차를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13만 원 초반대까지 목표가를 드렸을 거예요. 네. 그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현대차는 그 아까 녹색 그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수소차나 전기차 라인업을 가장 탄력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입니다. 수소차까지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테슬라가 거의 뭐 석권을 하는 분위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업이 전기차도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수소차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도요타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인데 현대차 라인업이 훨씬 강하고 현대 수소차 넥소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수소차 부분에서도 이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꽉 채워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지금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오후 10시에 잠시 뒤에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